경상도 의병. 의병장 중 가장 유명한 자로는 바로 홍의장군 곽재우가 있죠. 곽재우는 나름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조식의 문화에서 수확했습니다. 곽재우를 마음에 들어한 조식은 자신의 외손녀를 곽재우에게 소개해주어 혼사를 직접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된 곽재우는 비정기 과거시험인 정시에서 장원을 했으나 시험에 문제가 있었는지 합격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어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하고 맙니다. 이후 곽재우는 농사일을 통해 많은 부를 이루는 한편 군역에도 복무한 적이 있었기에 군사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터지자 자기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했고 군역에 복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탁월한 군사작전을 펼 수 있었는데요.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았을 때 50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로 거병합니다. 병력이 적었던 만큼 적과 정면 충돌을 하기엔 무리라 판단해 철저히 게릴라전으로 승부를 보려 했는데요. 그의 근거지인 의령은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곳에 있었기에 적의 보급로를 습격하기에 제격이었죠. 곽재우는 적의 보급로를 파악한 뒤 미리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두었다가 적선이 말뚝에 걸려 허우적댈 때 일제히 튀어나와 적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안코쿠지 AK가 의령을 지날 때 길을 표시하기 위해 팻말을 박아뒀는데 이 팻말의 위치를 바꿔서 늪지대로 적을 유인한 뒤 늪에 빠진 적이 허우적댈 때 또 튀어나와 화살로 공격했죠. 뿐만 아니라 곽재우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섰는데 부하 10명에게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게 해서 적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토록 뛰어난 활약을 한 곽재우였지만 한때 그는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위기에 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곽재우는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할 정도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기에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문을 써붙이기도 했는데요. 김수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반역자이니 의병들이여 반역자의 목을 베어라. 그러자 경문을 본 김수는 오히려 곽재우가 역적이라며 조정에 글을 올리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에선 곽재우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때 의심을 풀어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김성일은 과거 외침이 없을 거라 장담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요. 하지만 류성룡이 나서서 그는 전시에 쓸만한 인재라 변호하여 경상도 초유사로 재임명되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행적을 알고 있었기에 조정에 글을 올려 그를 변호하였으며 의령 일대의 병력을 곽재우의 수하로 귀속시키기도 했는데요. 또한 식량과 군수물자도 지원해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죠. 이러한 곽재우의 활약상은 유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경상도 각지에서 여러 의병들이 봉기하는데요. 고령에선 경상도의 유명한 만석군이었던 김면이 가산을 전부 털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식솔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주변에 구걸이나 하며 끼니를 때워야 했죠. 그럼에도 김면은 가족의 고생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려 하지조차 않은 채 막사에서만 생활하다 숨을 거두는데요. 다만 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지 이 한 몸이 있음을 알지 못했노라. 또한 조식의 수제자로 알려진 정인홍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정인홍은 과거 잠시 벼슬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으나 동서붕당이 한창일 때 심의겸이랑 엮어서 서인 세력을 한 번에 탄핵하려다 일이 틀어지자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는데요. 이후 고향 합천에 기거하던 정인홍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는 조식의 수제자로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의 봉기에 동참합니다. 전라도 의병. 한편 전라도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의병들이 봉기합니다.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모은 이는 고경명으로 앞서 1차 금산전투 때 등장했죠. 그는 의병으로는 최대 규모인 7천명이나 되는 대군을 모아
금산에 있는 고바야카와군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경명의 부하들은 이미 전라도를 지켜냈으니 굳이 불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했지만 고경명은 이를 무시하고 금산성으로 돌격해 7천명의 병사와 함께 전멸당하고 말죠. 이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싸움을 해서 애꿎은 병력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고경명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때 고경명이 금산성을 쳤기 때문에 권율과 황진이 이치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 전라도를 지켜내게 됐으니 고경명의 선택이 나빴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병장 김천일은 원래 고경명과 함께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했으나 고경명이 전라도를 지키겠다며 남하하자 한양 수복을 포기하고 강화도에 주둔하며 의주에 가 있는 조정과 전라도 사이에 연락책을 맡습니다. 전라도의 유명한 의병장으로는 김덕령도 있습니다. 김덕령은 1592년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느라 거병하지 못했으나 이듬해인 93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자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양에서 의병을 모아 거병합니다. 사실 정사에서는 김덕령의 활약이나 전공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글이나 군율을 너무 엄하게 집행해서 휘하의 병사들이 도망쳤다는 기록만 나와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덕령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높이 평가받았으며 정유재란 땐 의병장 총사령관을 맡기까지 하는 등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높은 명성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마는데요. 1596년에 충청도에서 이몽학이란 자가 난을 일으키자 선조는 김덕령에게 난을 진압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김덕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난이 진압돼버리자 김덕령은 진주로 회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체포된 반란군이 고문을 받는 와중에 김덕령이 이몽학과 내통했었다는 고변을 해버리는데요. 아마도 이몽학이 세력을 모으기 위해 김덕령이 자신의 뒷배라면서 그의 명성을 활용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김덕령은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충청도 의병. 충청도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조헌과 영규가 있습니다. 조헌은 과거에 급제에 관직 생활을 했으나 서인 강경파였기 때문에 동인을 매몰차게 비판했던 자입니다. 게다가 상소를 올릴 때면 과격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선조는 조헌 이자는 서인놈들 중에서도 간귀이니 앞으로도 마천령을 넘게 될 것이다 라며 그를 싫어했는데요. 결국 그는 동인을 거침없이 탄핵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아 반대로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며 조정에 경고했는데 진짜로 반란이 일어나자 공로가 인정되어 유배에서 풀려나는데요. 하지만 그는 관직에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이 조선을 공격할 낌새가 보이자 조헌은 일본이 진짜 침략을 해올 거라며 계속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특유의 과격함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사고만 겁니다. 그는 상소를 올릴 때면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를 받아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도끼로 자기를 찍을 하질 않나 머리를 땅에 박으며 상소를 받으라고 협박하질 않나 안 그래도 선조의 눈밖에 난 그인데 이렇게 행동하니 선조가 그의 의견을 받아줄 리가 있나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헌은 청주에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의병을 모은 지 두 달이 지난 7월이 되어서야 1600명을 모아 본격적으로 거병할 수 있었는데요. 공주에서는 영규라는 승려가 승병 1000명을 조직해 조헌과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충청 방어사 이옥도 500의 관군과 합세해 총 3000에 다다르는 병력이 집결하는데요. 8월 1일 이들은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청주성의 일본군은 처음엔 이들을 얕보았기에 금방 쓸어버릴 생각으로 다짜고짜 성문을 열고 나와 격돌했는데 용맹한 의병과 승병의 기세에 밀려 다시 성으로 퇴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연합군이 다시 청주성을 쳐들어갔을 땐 이미 일본군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뒤였죠. 조헌은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사이가 안 좋아 고생을 했습니다. 윤국형은 지역 방어에만 힘쓴 반면 조원은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려 했는데 윤국형이 조원에게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라 하자 조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원의 병사들이 많이 이탈하여 그에겐 병사가 7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주성을 탈환한 조원은 이 기세를 몰아 금산까지 공격하려 합니다. 앞서 고경명이 금산을 공격할 때 조원에게 함께하자는 서신을 보냈으나 조원은 의병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마음에 걸렸던 조원은 고경명의 뒤를 이어 금산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규는 병력이 너무 적다며 그를 말렸는데요. 그러나 영규의 말을 무시하고는 단독으로 출전해버린 조헌. 결국 영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서서 8월 18일 조헌과 영규는 금산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시 금산성에는 이들의 몇 배에 달하는 군사가 주둔 중이었기에 연합군은 앞뒤로 포위당해 전멸당했으며 조헌과 영규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승병. 영규 말고도 승병을 일으킨 승려가 또 있었으니 바로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병을 일으켜 전장에 뛰어듭니다. 사명대사도 스승 서산대사의 부름을 받고 승병을 일으켜 그와 합류하는데요. 이 둘은 훗날 4차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류성룡이 이끄는 관군 그리고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웁니다. 이후 서산대사가 늙은 몸을 이끌고 더 이상 전장에 있을 수 없었기에 사명대사가 그의 병사들까지 흡수하게 되는데요. 사명대사는 가토 기요마사와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이때 둘이 나눈 대화가 유명하죠. 조선이 제일 아끼는 보물이 무엇이오? 조선에 제일 가는 보물은 일본이 갖고 있소. 아니,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있단 말이오? 조선이 제일 아끼는 보물은 바로 가토 당신의 목이오. 이외에 유명한 의병장으로 연안성 전투의 이정함과 북간대첩의 정문부가 있죠. 시간 관계상 이정함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정문부는 나중에 함경도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북간대첩까지 해서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병들의 연이은 활약으로 일본군은 계속해서 고초를 겪습니다. 안 그래도 더 이상 힘이 딸려서 진격도 못하고 있는데 의병들은 계속 튀어나와서 일본군을 괴롭히고 슬슬 조선의 정규군도 군인다운 면모를 갖춰가며 반격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기세에 힘입어 재정비를 마친 이순신이 드디어 일본군의 본진인 부산포를 쳐들어가는데